여러분, 안녕. 잘 보내고 있었나요? 방학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저는 방학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네. 저는 진짜 방학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서, 한두 주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굴뚝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개학이 다가와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미리 녹화해놓고자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이제 녹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방학 때뭐 하셨어요? 어디 가까운 데라도 사람 없는데 이런 데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셨나요? 네.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랑 같이 제가 어떻게 방학을 좋은 시간을 보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제 사람이 없는데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그 아이가 이제 5살이거든요? 근데 동물들을 애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보러 가끔씩 이제 선생님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에 이제 친정엄마 집에 갔다가, 아이랑 같이 가끔씩 가요. 이제 대전 동물원을. 예, 네, 가는데, 대전 동물원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평일 아침에 가면은,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사파리 타는데도 뭐, 두팀 타고 막 이래요. 많으면. 어떨 때는 우리만 타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갔거든요. 평소처럼. 네, 그랬는데, 인터뷰를 해달라는 거예요. KBS 뉴스에서. 그래서 선생님이랑, 선생님, 아이를 원래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들이 진짜 말이 많아요. 하루 종일 떠드는 애인데, 얘가 수줍음도 많아. 그래서 남 앞에서 말을 잘안 해요. 집에서는 그렇게 막 이따 클 때도 말해가지고 말좀 그만할래?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얘가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미안하잖아요. 한참 더운데 기다려가지고 애한테 인터뷰하겠다고 막 이래저래 준비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겠어? 내가 했지. 그래서 선생님이, 뉴스에 나왔어요. 7시 뉴스, 9시 뉴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나왔어. 그 장면을 잠깐 보여줄게. 엄청 짧아요. 정신 차리고 딱 봐야 돼. 선생님이랑 선생님 아들이 나오는 장면을 봐봐. 비서법이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서 동물들도 좀 더워 보이고 저희도 좀 덥기는 하네요. 그래도 간만에 나와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봤죠? 네. 저는 방학 때 방송 출연도 하고, 그죠?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달려봐야 될 텐데, 자, 이번 학기에 배울 거는 여러분, English 2예요, 2. 여러분, 이제 2학년이고, 2학년 2학기. 지금 고등학생에서 이제 학교 다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그쵸? 학창시절. 물론 이제 대학교도 학교지만, 대학교는 뭔가 좀 자유롭잖아요. 그쵸? 고등학교랑 다르게 여러분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짜여진 스케줄대로 여러분이 이제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네, 고고의 마지막 해, 로 이제 다가가고 있어요. 사실 3학년 2학기는 수능 보고 어쩌고저쩌고, 뭐 원서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훅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년 남짓 남은 거예요. 여름방학도 지났기 때문에, 예,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좀 힘을 내셔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면은, 성적 올라가는 거 이제, 네, 기대할 수 있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7, 8, 9등급에 있던 친구들은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은, 대학의 뭐랄까, 네임 밸류, 뭐꼭 이름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임 밸류가 뭐 진짜 몇십 개 변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모두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아 그리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 시점에서. 자 어쨌든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English 2, 그 자주색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거, 초록색 아니고 자주색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거, 그거, 네, 14쪽 펴보세요, 14쪽.
자, 14쪽 한번 같이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번 단원의 제목은 뭐냐면 My Journal About Those Who Inspire Me 이런 건데요. 그래서 Journal이라 그러면은 일기 비슷한 건데 일기 비슷한 건데 뭔가 이렇게 일기라고 하기에는 약간 생각이 더 많이 담긴 일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My Journal 네, 선생님 이제 뭐 대학교 다닐 때 저널 쓰는 숙제 엄청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My Journal About Those Who Inspire Me 라고 했어요. 내 저널, 뭐에 대한 저널? Those, 그 사람들에 대한 저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 여기서는 those가 the people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어떤 people, who inspire me, people이기 때문에 여기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여기 inspire, 요 자리 잘 보십시오. 자, 여기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inspire, 여기 s 붙었어,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네, 그렇게 써준다는 거 잘 보시면 되겠어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나에게 영감을 준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s는 여기에서 as는 뭐뭐으로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as a young person, 이제 젊은 사람으로서. 자, 그런데 여기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Who is가 생략됐어요. 나는 어린 사람인데 어떤 어린 사람, 젊은 사람인데 어떤 젊은 사람, who is about to. 자, 여러분 be about to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에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써라. 요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녹화 떠놓으면은 쭉 안 듣고 필기 여기까지 다 된 거 그 화면 딱 멈춰서 필기 막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요. 알았어? 사실 다 몰라. 어떻게 알겠어? 니들이 나한테 사기를 치는지. 그렇지만 양심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be about to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래서 막 뭐 하려고 하냐면 to에 하려고 하는 거죠. enter adulthood. 그래서 adulthood 그럼 무슨 지야? adulthood 그러면 어른인 거지? 어른, 성인. 성인으로 들어가는, 막 성인이 되려는 젊은 사람으로서 I've been thinking 그랬어요. 자, 요거 보세요. 현재 완료 시제죠. 자, 진행 시제, 완료 진행이 합쳐진 거. 잘 보세요. 자, 여기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be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이야, 그지? 자, 요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 시제야. 그래서 I've been thinking 그러면 생각해 오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쵸? 나는 생각해 오고 있다. 뭐를 a lot, 많이, lately, 최근에, about, 뭐에 대해서, what I want to do,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with my life, 내 삶과, 그리고 how I might do something,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자, something이면, 자, 여러분 여기 띵류 나왔어요. 그쵸, think you,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 이렇게 think으로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를 앞에 쓰지 않고 어디 씁니까? 뒤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something meaningful, 한 개를 외워놔요. 선생님은 something special을 외워놨어요. 그쵸? something special, 우리가 사랑하는 양주 이름 something special. 자, something special처럼 이렇게 think you가 오고 뒤에 형용사가 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형용사가 앞에 보통 오잖아요. 아름다운 선생님, beautiful teacher. 자, 똑똑한 선생님, smart teacher.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something beautiful, something special, something meaningful, something smart.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무언가, 뭐와 함께, 내 시간과 함께 의미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오고 있다. 최근에 많이 생각해오고 있다. 약간 이제 철학적인 아이인가 봐요. 그쵸? 곧 성인이 되는 청년으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나는 최근에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과 어떻게 내 시간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지. 그쵸? 내가 어떻게 I might do 할 것인지, 뭐 의미 있는 것을 with my time, 내 시간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 참 바람직하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I'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그랬어요. 자, come to conclusion that 이라고 나와있죠? come to the conclusion
그러면은 that이라고 하면은 뭐뭐라는 결론에 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결론에 자 came 이자 그쵸? 그래서 여기 have 플러스 pp 나와 있어. 이거 pp야 원형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The best way, 최고의 방식, to find the direction. 뭐 하는 최고의 방식이냐면 방향을 찾는 최고의 방식은 to look at. Look at은 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죠. How others.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비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다. 뭐를 보는 거냐면 at ER을 보는 것은 how others have steered 그랬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steer 그러면은 움직이다, 나아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 왔는지, 나아가 왔는지 그렇죠? 뭐를 the course of their lives 그들의 삶의 여기서 course는 뭐 코스라고 해도 되고 삶의 과정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삶의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have accomplished 그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 왔는지 그리고 have accomplished 성취해 왔는지 great things 훌륭한 것들을 성취해 왔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왜 어릴 때 우리나라는 특히 뭐를 많이 읽혀요? 위인전 이런 거 많이 읽히잖아요. 그쵸? 네. 예, 선생님은 조금 삐뚤어져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는 그럴 수 있겠지. 그죠? 위인전을 읽는 게 되게 의미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삶이랑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그냥 예,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며 좀 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내 삶을 향유할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미리 살아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거는 뭐 같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볼게요. I'm going to 그러면 be going to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예정의 의미인데요. 자 사람들이 선생님 will도 뭐뭐 할 것이다고 be going to도 뭐뭐 할 것이다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가요? 비슷해요. 근데 자 will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뭘 하는 거를 얘기하고요. be going to의 의미는 뭐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라는 뉘앙스로 쓰일 때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I'm going to read. 나는 읽을 것이다. 뭐를 as much as I can. as much as I can 이거 나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as much as I can 그러면 가능한 한 많이 뭐에 대해서 inspiration of people. inspiration은 영감을 주는 이란 뜻이죠. 영감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이 네, 읽을 것이다. 그리고 I will record 내가 기록할 거래요. my reflections here 그랬어요. reflection 그러면은 내가 심사숙고하고 뭐 나의 삶에 반추하고 반영하고 반성하고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여기에다가 기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가볼게요. Hopefully 그랬어요. Hopefully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바라건대 희망하건대 the exercise 그 연습이 will help me help 여기에서는 준사역 동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나를 돕도록 그래서 뒤에는 organize 와도 되고 to organize 와도 돼요. 얘는 완벽한 사역 동사라기보다는 사역의 의미를 갖는 준사역 동사라고 보기 때문에 뒤에 형태도 동사 원형 올 수 있고 to 부정사 올 수 있어요.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나를 도울 거다. organize my thought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걸 도울 거고 그 다음에 choose 뭐 하는 걸 또 돕냐면 여기 choose 아이고. 자, 선택하는 걸 돕는 거죠. 그쵸? organize도 여기서 to organize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요 우리가 보기상 이렇게 써줘야지. 여기 앞에 전에 이제 동사 원형 썼으면 얘도 여기 동사 원형 써주는 게 보기 좋겠죠. 그쵸? 여기도 to 부정사 왔으면 여기도 to 부정사 써주는 게 보기 좋아요. 근데 뭐든 올 수 있기는 해요. 그쵸? and choose a specific path. 그쵸? 특정한 길을 선택하는데 나를 위해 고르는 데에 도움을 줄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 사역동사 볼게요. 사역동사는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역동사는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make, have, le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호가 오는데 사역동사는 이 목적격 보호 자리를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동사 있는데 왜 이거 둘다 이렇게 맞죠? 이거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단, 준사역동사 help. 준사역동사 help는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 모두 올수 있어요. 동사 원형도 올수 있고 to 부정사도 올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he made his son. 여기서 잘 보시면 그가 그의 아들을 시켰어. 뭐 하도록? do the dishes. 설거지하기 시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원형 쓴거잘 보시면 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help가 왔다. 그러면 여기 do 아니고 do도 와도 되고 to do도 와도 된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내용이 그닥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한 가지씩 한번 읽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영어 이제 수업을 듣기 전에 그때그때 단어를 외워가지고 오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를 잘 외우셔야지,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영어 공부의 절반 이상은 단어다. 단어 안 외우는 사람은 안 된다. 아시겠죠?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